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이번에는 RV 차들, SUV 차량이라고 하죠. 요 지금 동영상 보시면 좀 요게 크랭크 풀리 벨트를 탈착을 하고 이 크랭크 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새 철판이고 요것도 철판인데 요 사이에 요 고무, 요 고무하고 이 철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붙여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요 홈 사이에서 이 고무하고 철판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약간의 유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크랭크 풀리를 뺄게요. 이렇게 빠지죠. 소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신품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고품 같은 경우는 요 사이 고무가 한 8mm 정도 되겠네요. 요 고무거든요. 고무하고 요 철판, 고무, 철판. 요 고무가 나중에는 이제 딱딱해지고 조금씩 떨어져요. 오래 쓰다 보면.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키거나 했을 때 에어컨 컴프레셔나 이런 게 부하를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슬립을 한다 그래요. 고무하고 이 크랭크 풀리하고 같이 따라 도는 게 아니고 약간 늦게 따라 돌면서 이렇게 슬립이 돼요. 미끄러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신품 보시면 이 고무하고 여기 보시면 요 철판 그 다음에 또 요쪽 철판 요 고무 새거 같은 경우는 신품은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엔진이 떨릴 수도 있고 끽끽끽끽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고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켰을 때는 삐비비빅 슬림 현상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 벨트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럴 때도 잡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것도 요즘 RV차, SUV차들 아주 고장 사례의 단골 손님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신품을 이렇게 신품을 다시 크랭크 풀리 신품 잠착 모습이에요. 딱 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센터 볼트 맞추면 양쪽 4개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럼 12mm 볼트 4개 가체결을 하는 거죠. 일단은 손으로 가체결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 임팩이나 전동 임팩을 가지고 마무리 조임을 하면 크랭크 풀리는 이렇게 조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임팩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 손으로 찍어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크랭크 풀리는 조립이 됐어요. 이제 산타페 CM 발전기 원의 배아링
나가가지고 신품으로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벨트가 이렇게 S자처럼 많이 휘어져 있어요. 벨트 걸기도 약간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동 걸면 아마 덜덜덜 떠는 잡소리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원인은 요 발전기, 제가 손으로 찍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크랭크 풀리 빼려면 이 벨트를 이렇게 유림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벨트 분리하고 그다음에 크랭크 풀리 이제 장착하고 그다음에 다시 벨트를 장착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요 텐션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래 위로. 그래서 17mm 메가 스파너를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벨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벨트가 이제 오토 텐셔너가 이 벨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옛날처럼 펜벨트를 볼트로 강제로 이렇게 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오토 텐셔너. 이러면 크랭크 풀리 교환 작업하고 펜벨트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에어컨 풀리, 영어로는 뭐 댐퍼 풀리라기도 합니다. 이 작업도 간단하게 이제 완료된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 걸어 주시면 아마 에어컨을 키거나 그랬을 때 에어컨 콤프가 부하가 걸려서 벨트를 늘어뜨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없어져요. 끽끽끽끽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들이 크랭크 풀리가 고무하고 약간의 그 철판 그 크랭크 풀리에 붙어 있는 게 간격이 생겨서 미끄러지는 현상. 그리고 벨트가 미끄러지는 현상. 요게 같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게 SUV나 RV 차들. 진짜 고질병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SUV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가 났을 때는 정비소나 카센터 갔을 때 그렇게 조금 아는 체 하시면서 정비를 해달라 그러면 정직한 카센터에서 정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